안녕하세요. 박수 받습니다. 오늘 밤 도련님께 고백할래요. 도련님을 짝사랑했다고. 사랑하면 안 되다니요. 좋아해도 안 되다니요. 상당히 좋은 여자랍니다. 도련님 오시는 날, 도련님 오시는 날, 내 가슴에 저만 찍어주세요. 박수! 박수 치렀어! 도련님 오시는 날 내 가슴에 저만 찍어주세요. 내 가슴에 저만 찍어주세요. 박수가 쳤다. 다시 한번 차리요. 경례. 좋았어. 하나만 딱 더 가불고 내가 어? 앵콜 맛있니? 좋냐? 이 호레이나 확 뜯어먹을래 했네요. 나도 네가 이뻐 죽겠다 그냥. 그래 맛있지? 아이고 좋았습니다. 자 2부 공연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하고 대한민국 4대 분박 서분과 인사합니다. 차리 형. 자 부추 같은 인생 한 곡 더 올려드 갑니다. 박수 싹. 자 불 좀 받아주세요. 박수 싹. 살기
잘한다. 썩 좋다. 멋있다요. 이런 거 치면 곤란한데요. 이런 거 주지 마라. 오늘 팔자가 좋아서 소방 잘 만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던 고기 반찬에 나물 반찬에 잘쳐 먹고 잘 입고 이렇게 경치 좋은데 구경 다니는데 이제는 전생에 문제가 많아서 팔자가 더러워서 천국을 떠돌면서 헛 얻어먹는 그런 병이나 괄세하지 말고 인생은 일장 춘몽 하멍은 십일홍이라 사람은 누구라도 어머니 뱃에서 태어날 때는 응애 순번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네 별을 찾아갈 때는 순번이 없네.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옷 입고 계질을 떤다고 괄세하지 말고 니들처럼 똑같이 생각해서 잘하면 잘한다고 죽음을 썩을 놈을 소모가지 애끼지 말고 박수도 많이 쳐주고 심업대로 절받게 되는데 시방부터 인연이 잘하면 잘한다고 죽음을 썩을 놈은 조동아리 밥만 처먹지 말고 함성도 좀 질러주면 얼마나 아쉬웠겠소. 지금 박수치는 여러분들은 올라을 안해도 모든 일이 마음과 뜻대로 잘 되시고 박수한테 너희들은 보자식세더라. 너희들 잘 된가 보자 어디 잘 된가 한번 봐라. 너희들은 다시 한번 차리오 경례. 어쨌든 간에 너는 뭔 일이여 이런 거 주지 마라 참나라 버릇된다. 순천사 나 오빠 보려고 여기까지 지금 4시간을 넘어서 왔어. 순천사 사대표가 보려고 정신 나간 사람 많어. 박수 한번 주죠. 순천사까지 나 보려고 또 잠깐만 천국 순회 공연하면서 어제 왔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와서 저희 회원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오시기 시작하는데 너무 먼 데서 오면 내가 불편해. 오지 마라. 나 불편해. 내가 줄 것은 없네. 어쩌까 불편해 줄 것은.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 여기 오신 여러분들 그저 한 당당 하늘다리 비둘기 낭 폭포를 찾아주신 대한민국 관광객 여러분들 그저 만수 보강하시었고 올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웃은 꽃만 활짝활짝 빛이라고 불청소생 진심으로 부처님 전으로 하나님 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무관샘 할렐루야 보살 들어가자. 박수 박수 아싸 지흐다
어디로 자꾸 뒤로 빼고 지랄해 이년아 이리 와 얼로 어디로 도망가 저런 호랭이나 저 문을 갈러 먹으시니 그쪽 가면 뭐 잘난 놈 있는 줄 아니 이쪽으로 와야 잘난 놈이지 아이고 거기야 니가 쪽팔리거든 고장 난 것들하고 같이 앉아있으려니까 너 지금 표시 안 내려고 그리 갔지 때려치길러 너는 너도 조금 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고장나게 가시네 아, 지랄하고 그랬네 너는 항상 싱싱할 줄 아니? 지랄하고 자빠졌어 맞아 안 맞아? 뭐 항상 아이고 너 호박꽃이 왜 아름답고 이쁜 줄 아니? 너 그건 몰랐지? 내가 가르쳐줄까? 호박꽃이 왜 아름다운 줄 알아 향기가 나고 누가 호박꽃을 아름답다 누가 호박꽃이 아름답다고 안 했어 가장 아름다운 곳이 호박꽃이야 옛날에 봐봐 요즘에 어? 젊은 세대 봐봐 애안한 날나면 얼마나 극성을 떨어 어? 3개월 냉했고 시발 병원 가서 자빠져 있네 맞아 옛날에 우리 시절에 우리 어머니들 어디 그랬어 밥 매다가 홀라당 뚝딱 까고 놈 매다가 홀라당 뚝딱 까고 하나 좀 먹어라 어르르 꺾어 어르르 꺾어 이렇게 천맥에서 맞아 그래 밤에다가 천맥이고 논에다가 천맥이고 키운 게 우리 어머니 시절이요 맞아 그런데 누가 고장난 엄마 때 누가 호박꽃이라고 맛이 없다고 그랬어 누가 향기가 없다고 그런 소리 말어 그래서 그런 어머니들이야말로 여기 앉아계신 고장난 어머니들이 가장 훌륭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향기의 꽃 호박꽃이야 박수 한번 쳐 고맙습니다 그게 진짜 꽃이요. 제대로 알아. 맞아. 요즘 봐봐. 새끼 나봐. 무슨 산후조리 꼴값 들고 자빠졌네. 옛날 산후조리 어딨어? 미역국 한 그릇 뚝딱 먹으면 끝났어. 그래도 건강하고 새끼들 10명씩 났어. 요즘 한 개만 까마시면 큰 벼슬어져가. 아이고 어머니. 10명을 막 배 죽여보고 싶어 하더라. 맞아. 갑자기 시발 부야가 나네. 맞아. 그래서 저도 시집을 가면은 가리지 않고 새끼 많이 날라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 아직 시집 못 갔습니다. 놈들이 볼 때는 순놈으로 보이겠지만 가운데를 보면 안놈 맞습니다. 저 안놈입니다. 순놈 아니에요. 생각 있으신 분은 남자분들 이따가 접수하세요. 저는 이게 본업이 아닙니다. 잘 들어주세요. 제 본업은 따로 있어요. 저는 공연 딱 끝나면 새벽 2시에 저 김포 가면은 필라이트 모텔 있어요. 필라이트 딱 새벽 2시부터 손님 받습니다. 저는 그걸로 먹고 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손님 받습니다. 모쪼록에 부처 선생님 줄 것이 뭐 되겠습니까? 잠시 후에 제가 여기서 구판을 한번 올려드리는데 자 구판 딱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한 매치 가요. 시고! 시골 허허 품바가 들어간다 이렇게 가면서 사람 참네 이 품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달리 여기까지 팔려와 산속이까지 왔겠어 시부랄 걸 갈 곳이 없어서 왔어 갈 곳이 없어서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큰
내가 저기서 이거 한강 한탄강 하늘다리 축복해달라고 이거 개통했다고 와서 공연 좀 해주십사 하고 제대 일주일이 아니라 6월 말일까지 공연 들어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대로 여기 오신 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분발을 이제 보고 가는 거예요. 농담 아니요. 하는 거 봐봐. 너가 다 싹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딱 된다. 그래서 노래가 갑니다. 언니 좋아 죽겠지? 언니 좋아 죽겠지? 야 언니 너는 몸무게 봐서 신랑 잘 만났다. 야, 야 저 새끼 잘생겼다. 잘생겼어. 그래 내가 이렇게 한다고 너무 뭐라 하지만 그 어디 그렇게 의자 가지가지 알고 싶어 묶어놔버렸다 내가. 저런 못된 놈들이 있어서 의자 묶어놨어 내가. 세상에 여기 앉기 싫어서 싶어 의자 굽고 가려고 다 묶어놨어 새끼야 내가 다 지랄한 거지. 내가 그래서 묶어버린 거야 의자 달리 묶어놓은 줄 아냐. 아니 의자 안 묶어놓으면 자가다 자빠져있어 다 묶어왔어. 그 다 묶어놨어 내가 한두 번 해봤어야지 한두 번 야 그러지 보시라 너 웃지마 너 야 너는 살 좀 빼야 되겠다 씨발 니가 거기 앉으니까 옆에 누가 못 앉겠다 야 씨발 평수가 엄청 넓네 엄청 넓어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모쪼록 지금부터 시작해서 슬슬 약 2시간 동안 부천 선생님 공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가장 좋아하는 노래 제가 한 곡 올려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노래 같이 올지마다 자 여러분 가장 잘나가는 노래 자 여러분도 보리꼬지 한번 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쳐 자 우리 진선 씨들의 보리꼬지 음악 그만은 잘해라 한번 해줘 오케이? 나한테 반말을 해 괜찮아 욕을 해도 돼 나는 다 받아줍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웃자고 한마디 하지만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한테 다 해도 나는 소화를 시켜 잘해라 씹어라 해도 돼 나는 받아줘 근데 이제 어디가 서지만 나는 다 받아 한번 해봐 잘해라 씹어라 시작 잘해라 씹어라 네가 볼 때는 순놈으로 보이냐 너 눈깔 좀 고쳐라 가시네 씹어라 씹어라 뭐야 씹어라 널 잘하면 나 잡아먹겠다 이거 너무 아가씨네야 오메 씨발 평수도 크지만 전탱이도 솔찬이 크다야 지나르고 엄청 크네 그래 한번 가자 박수 한번 쳐보시오 인자 니기도 물 만났다야 저 씨발 물 잡아놓은 고기네 요것들 니거들은 가라게도 안 가게 생겼다 씨발 딱 잡아놓은 고기네 그래 나는 이렇게 잡아놓은 고기가 제일 좋아요 자 이제 한번 갑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 자 진승이 노래 자 우리 다같이 어머니들 몇 분 계시니까 어머니들 좋으시라고 그 보릿고개 여러분 젊은 사람 너무 봤어요 안 너무 봤자 우리 다같이 한번 넘어 보입시다 알았나 됐습니까 됐나 씨발 전부 경상서도 왔나 아 씨발 나오같이 따라하더니 뭐다 됐어 안 됐어 됐어 이 씨발 전부 전라도 왔네 아이고 너희들 됐니 어머 씨발 다 서울 것들이네 좋았어 자 보릿고개 갑니다 차리요 기억해 음악 아싸 아싸 아예 지금 음악 좀만 올려주세요 잠깐만 쏙쏙 나나나나나나 안녕하세요 진성입니다 예 아야 미치만 고기 주님 배 잡고 남바 같이 대체 무시더 그 세월 헌신하셨어 저 금없이 그 시절 바람결에 시원성가에서 잘한다! 슈터!
질러 가슴씨를 어리고개 흘리면서 주님 빼잡고 남과 같이 해체무시도 그 세월을 혹시 사셨어 잊고 살았던 한마는 허리고기야 불빛이 꺾어불던 시골공전을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장군과 어머님의 평곡이었어 오빠자 잠깐만 나보고 공연을 해나가 저 뒤에 좀만 들어오세요 꽉 막힙니다 이거 조금 있으면은 내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죠 지금 좀 들어와주세요 예. 좀 들어와다 붙고 그리고 빈자리 있으면 앉아주세요 괜찮아 즐기다 가세요 놀러 왔으면은 저것도 앉아서 즐기고 놀다 가시는 거지 여기 뭐 지랄하고 뭐 들어왔어요 놀러 왔지 맞아 안 맞아요 구경하고 놀러 왔잖아요 그러면 오셨으면 느긋하게 놀다 가세요 무엇이 바빠갖고 시바르고 저 다리만 큰 놈은 세상에 시바르고 가게 바빠 무엇이 바빠요 그렇게 밥도 가까도 뭐들 놀러 와 집구석에 정상도 말로 집구석에 따구리나 하고 있지 맞아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맞지 경상도 사람 알아듣는다 이거 따구리 딴 데는 못 알아듣는다 알았는데 좋아 자 지금부터 부자들 본 공연을 슬슬 모시겠습니다 장구 한번 치면서 제가 노래 부르면서 딱 한 곡 올려드리고 지금부터 그 치마하고 하얀 저고리 갖고 와 내다놔 여러분들의 진짜 보려면 품바타령을 봐야 돼 이것이 진짜 대한민국 각서들 보면은 전부 대가리 흔들고 노래만 부르면 다 품바라 진짜 품바는 여러분은 울릴 줄 아는 게 품바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대안과 해를 해를 주면 아 이것이 진짜 우리 전통의 품바였구나 이런 것을 할 줄 아래야만 품바 소리 내가 몇 대 품바 말로만 몇 대 품바 품바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 여러분 혼신을 다해서 여러분 가슴을 파고 들어야 그게 진짜 품바라는 거 알았나? 됐죠? 자 불전 선생님 오늘 확신하게 가겠습니다 제가 인사 다시 한번 드릴까요? 불안관에서만 여러 번 인사드렸죠? 아마 아시는 많이 알 겁니다 30년 전통을 가지고 인강정 오부작 아침에 임성훈입니다 6시 되고요 여러 번 나갔죠? 바로 그 주인공 제가 정통 4대 품바 소유겁니다 다시 한번 차기 경영 자 우리 박진우 노래 한번 해볼까요? 저 전라도부터 한번 훑어봅시다 전라도 노래부터 진도 새끼부터 진도부터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태진아 잡아보고 그 다음에 송대관이 분위기 적고 준비는 됐냐 느낌 와불 으따 싸불었어 이제 요거부터 딱 갈라 박수 한번 쳐보시죠 자 순번대로 딱 가볼랄게 기대해도 좋소 웃지 많이 뜯어먹으려나 나는 너희들 얼굴 보면 씨발 가사도 까맣게 생겼다 시라르고 맨 앞에 앉아있네 못된 것들이 아주 그냥 자 박수 한번 주면서 자 음악 그만 잘해라 씨발려나 오케이 아까도 잘하더라 오케이 한번 온대로 소원대로 내한테 욕 한번 해줘 오케이 그러면 나는 그 욕을 안 가져 잘 들어 나는 그 욕을 갖다가 다 가슴에 담고 딱 끝나면은 6월 말이라 끝나고 7월 1일날 부산 앞바다를 가 부산 앞바다 딱 가가지고 제가 배를 타 무슨 배? 현대초 최고 큰 배 이 배를 타고 저 부산 오사까지 내려서 일본 아베 새끼 저동안에 확 욕을 집어여볼랄게 박수 한번 쳐요 맞아 맞아 내가 안 가죠 일본 아베 새끼 왜 독도는 죽이자냐 울릉도고 동남쪽 택길 따라 이백리 배로 울서마라 시드네고야 씨발
그 다음에 몰라. 네가 해봐 시작. 몰라요. 야, 네가 할머니 제정신이게. 이라고. 근데 씨, 우리가 일본 자꾸 일본에 자꾸 지금 딱 나 우기면 좁을자고. 여러분 아시다 독도가 뭐가 볼 거 있어. 돌멩이 몇 개 없네. 아마 씨발 일본 줘 주고 우리는 일본 땅은 우리 땅 그럼 되잖아. 박수 한번 쳐요. 일본 거 뺏어오겠다. 오케이 됐나? 됐지? 어 그래. 아우 나는 그 이쁜지만 한지 몰라. 이뻐 죽겠지? 아우 나는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다 이뻐. 말도 싸가지가 있잖아. 그치? 씨발 놈의 동네가 서울서 많이 온다고 서울말을 무지하게 배워왔어라. 그런데도 말귀가 안 통하네. 한장한 거네 참말로. 자 갑시다. 박진우들로 갑니다. 자 함성과 음악가요. 자 음악 커버 여러분들. 야 내가 터지 마. 아베 턴다고 해. 자르라 씨발아. 오케이? 음악! 누가 큐했냐? 너 하버드 대학 나왔냐? 너 지금 잘한 거냐? 누가 큐해? 입을 쫙 찢어볼란게. 영어 쓰지 마라 이년아. 큐를 왜 해? 큐를 지랄하고. 무슨 영어 당구치러 왔냐? 귀때 잡냐? 지랄하고. 당구치러 왔어?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음악 하면 좋았어. 음악 하면 잘해라 이 새끼 한번 해줘. 좋았어. 음악! 좋았어. 이 말이 필요없다. 자 보시라. 한번 가보자. 음악 레츠고 키어스. 근데 시벌 넘어 동네 앵콜이 안 나와. 앵콜 시작. 내가 안 하고 말지. 내가 앵콜을 해라해서 하고 어? 박수 치라해서 박수 치고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 안 그려? 너가 나오나고 나왔다고 생각하봐. 가수가 연예인이 쫙 하고 나면 너 스스로 박수 쳐주고 앵콜이잖아. 에이 시벌 거 나는 안 해주냐고. 내가 그보다 못해? 박수 한번 쳐봐.
내가 나오나는 못 잡아. 허나 대지나 송대가니 어머나 섬마을 성대 너 섬에서 왔니? 어디서 왔어? 통영에서 이 뭐지? 안전 초년이 왔네 이게. 통영에서 여기까지 왔어? 야 이거 소문이 났나 보다. 그래도 박수 한번 쳐보셔. 통영에서 여기까지 왔네. 야 세상에. 자 통영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뭐를 못 해드리겠어. 맞아 맞아요. 박수 한번요. 자 통영서 오신 사모님. 야 진청고. 근데 내가 이 노래 처음 해봐서 임자 노래인데 그 노래 임자는 내가 못 해보는 늦잡은 존나 씨발 큰일 났다. 선마을 선생님 해달라는데 내가 이거 헐란가 모르겠다. 박수 한번 쳐보시오. 그래도 최선을 다 한번 해볼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번 선마을 선생 찾아가볼랍니다. 원래 선마을 선생님의 총각성선님이라며요. 그래서 처녀들이 섬에 가면 선생님 따먹으려고 그렇게 옛날에는 난리가 아니었대. 옛날에는 직업이 선생님이 최고였어. 요즘 안 알아주지만 최고였어. 어? 최고였어. 그래서 아들 섬마을에 선생님만 들어가면 총각선생님은 살아나오질 못했어. 거의 자빠져서 나와. 육지로 나올 때는 기 나왔습니다. 기 나왔어.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저서 섬마을 선생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리. 자 섬마을 선생. 자 신청곡으로 앵콜송으로 한 곡 올리고 그 다음에 나오나로 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때부터 내가 나오나로 딱 나오나 모창으로 딱 시작해서 내가 이제 뭐야 남진이 노래 나야나까지 남진이 모창까지 박수 한번 쳐봐요. 나야나까지 됐지? 됐나? 가수 너희들 100명 와봐라. 저도 아니다. 까놓고 얘기해. 우리가 시행사 가잖아. 가서 무대 있지. 우리 다 공연하잖아. 저리 하나다가 다 여가 있어. 재미가 없거든. 나는 다 하거든. 이것도 보여주고 나 다 하면 난리가 나. 가수가 보여주면 뒤져버리지. 나는 누가 안 건드려 대통령 앞에서 잡수세요 하는 사람 나야. 공연할 때 청와대 가서 진짜 청와대 공연 몇 번 해봤어. 김대중 선생님 때 박수 한번 쳐줘. 다 공연했어. 그때 청와대 앞마당에서 공연은 나요. 국회의원 짝 20명 앉혀놓고 이거 먹어라 이놈아 해가면서 진짜요. 잘해라 이놈아 해가면서 너 이거 안 오면 이걸로 확 그냥 씨려본다고. 아 농담 아니에요. 그렇게 공연한 놈이 나요. 그래도 우리는 우승과 해야성 서기 때문에 살아나지. 일반이 그래봐요. 벌써 감옥에 가서 못 나오네. 그래서 여러분들 웃음과 해야 속이다 이해하시기 바라면서 좋았습니다. 신청곡 통영의 초년 노래 한 곡 보내드릴게요. 자 선마을 선생님 자리 경이 박수. 안녕하세요 김희자입니다. 자 선생님 그 이유는
사이를 바닥바닥에 이름을 달래보는 정답 선생님 소원일랑 같이 놀라고 같이 일을 막고 인정나무 대치. 야, 내가 이것을 바구치는 노래 불러보면 너희들 다 죽겄다, 야. 연모, 박수 한번 쳐봐. 바구치는 연모 딱 불러보면 너희들 쓰러진다, 진짜로. 딱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좋았어. 나 하나만 물어볼게.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솔직히 말할게. 이 광망진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바빠. 19세기 가기 바빠. 뭐 들어도 올라와. 차가탱이 있다가 저녁에 늦게 가도 돼. 맞아 안 맞아요? 구경 흥석이 와서 이제 봄행사는 거의 끝났죠. 분바 공연 들어가면서 무대 공연을 저도 하루에만 300만 원씩 받고 올라가는 사람이요. 1시간 공연해주고 박수 한번 주세요. 그냥 공연은 아니아닙니다. 그리고 근데 너희는 초청받아 왔지만은 제가 그때에서 얘기는 돈 바꾼 게 아니고 여러분을 즐기기 위해서 정식으로 이 군에서 초청받아 왔습니다. 와가지고 끝나는 것 같아서 이거 관광객 때 너무 많이 온다고 볼거리 제공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아무튼 모처럼 여러분들 오시면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고 좋습니다. 사실 연예인들이 딱 나오면은 참 멋있게 소개를 받잖아. 덕화 이덕화 같더라. 안녕하세요. 덕화 인사드립니다. 딱 이렇게 이덕화가 나와가지고 쫙 소개시키잖아. 나도 이렇게 소개받고 나와야 되는데 씨부라 이덕화 소개시킬 사람이 없네. 그냥 내가 자진해서 그냥 혼자 나올게요. 됐죠? 혼자 나오겠습니다. 자, 좋은 시간 되죠. 자, 지금부터 한 맺힌 여자 각설이 음반 노래 들어보시면 손 들어봐요.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관광버스 타보신 분들은 옛날에 관광버스 제 음반 안 들었는데 이 한매치 품바 그 가사를 제가 썼습니다. 제가 쓰고 그 음반은 첫째로 제가 만들었어요. 품바들 많이 부르고 다니죠? 제 본연의 모습 제가 주인공으로서 그 공연을 여기서 올려드릴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정식 한매치 여자 가수 품바 타령도 맛이 들립니다. 정식으로 음반을 제작해서 떠가지고 오는 음반이라 여러분들 잘 들으죠? 좋은 시간 되십니다. 자, 지금부터 4대 품바 인사된다. 자리 경애 들어가자. 샤. 고맙다 끝 이놈이다.
어떤 애는 팔자가 좋아서 소방장만 나서 춤추고 잘 입고 잘 쓰고 말아. 아이들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 되기 싫어. 여기 오신 여러분들, 여기 있는 각설이가 불쌍하거든 박수를 한번 쳐보시고 그래. 오늘이고 내일이고 내 신세가 무시무리야. 빈손으로 태어났다. 빈손으로 떠나는 우리에게 인생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가 마찬가지세. 어떤 놈은 팔자 좋아서 고대강실 부지영화 누르지마.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서로 이해하면서 우리 다 같이 웃고 살면서 웃으면서 잘 살아 봅시다. 박수! 아싸! 좋다! 아싸! 아싸! 에헤! 사가시고 당당한 사절기 돈이 없으면 팔세하고 서러운 노하다 보사 중 어떤 놈의 고대강신 부디영화 누르지마. 신생 신장 신백행이요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박수 이런 식으로 박수
듣고 수락 차하네 껄껄대며 떠나가 각설이 요것들이 그 진짜 품바로 구경해봤어 알지? 어디 가요? 시바르고 더워 죽겠네. 박수 한번 제대로 주시오. 어디 가서 니들이 이런 공연 보겠냐? 영혼은 그냥 일부분이야. 진짜로 내가 여기서 애기 딱 안고 내가 미아리 고기를 넘어가. 너가 다 쓰러져. 그게 공연이야 뭐. 알겠냐? 박수 한번 쳐봐. 내가 30년 전통을 지키면서 사는 대한민국 4대 품바요. 달리리가 4대 소봉부요. 인터넷에가 4대 품바 딱 찍어봐 딱 또. 정통 품바 아십니까? 그래서 자, 노래 한 곡 올릴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감사 말씀드리자 내가 또 노래 부를게 또 어디겠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많지만 에라이 무정한 놈아 차라리 처음에 나를 만나지나 봐도 못한생 나를 만났어 여보 여보 우리 마누라가 그렇디다 그래서 나는 속도 모르고 왜 그래 왜 그랬더니 대한민국 다 되게 봐도 우리 남편같이 잘난 놈 없고 우리 소방같이 잘생긴 놈 없다고 해서 그날 밤에 죽어라고 죽어라고 씨발 물이 깐도록 다섯 번은 해줬지. 아침에 눈도 보니까 안 보였다. 그 씨발은 그때 도망가버렸어요. 그리고 씨발까지 혼자 사이고 박수 한번 주시오. 이날 겨울이요. 그래서 노래가 내가 지금도 내가 아니 맺혔어 이라이 무장한 사람아 차라리 만나지나 말지 박수 한번 땡기쇼 들어가자 싸 박수 싸 지우다 여보 사랑해 기다려요 한마디 남겨놓고 떠나버린 무장한 사람 잊지 말라 그 한마디만 돌아오지 못할 길이 되라는 차라리 가지나 말지 기다리란 그 한마디만 남기 이건 도장한 사람 박수 한번 땡겨 좋았어
이것도 난 안 살아. 이게 공연이요? 박수 한번 쳐. 이게 진짜 공연이요. 이렇게 가는 게 공연이요. 시부러가 다 가버렸네. 내가 그렇게 말했던 시부러가, 그렇게 바쁘면 시부러가 뭐들어 놀러 오냐고. 이런 씹새들아. 아, 정말. 내가 이러니까요. 이런 강광주 와서 이렇게 좋은 공연 하고 싶어도 못해. 아까워. 꽉 차서 이런 공연이 쉽게 안 보여줍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쉽게 안 보여줘요. 어디 가나 쉽게 볼 수 없는 거고. 인자 애기 안고 나와봐봐. 너 다 쓰러져. 그런 공연 정말 못 봅니다. 정식품바다 만나요, 보죠. 맨 내가 노래 부르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알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런데 세상에 시부라 누드러 와가지고 내가 다 싫은 시부라 산 속에 들어온가 봐라. 내가 아, 시부라 괜히 와가지고 시부라 가 어? 그런 게 씨발 내가 뭐들어 왔는가 모르겠네. 내가 내일 내 씨발 순천으로 갈라네. 아니 아니야 순천 내가 그 먼 시장인가 씨발 그 시장으로 들어갈라네. 날이 나쁜다 진짜. 시내 딱 들어가면요 초토화 돼버려요. 나무나보다 사람 더 많이 옵니다. 박수 한번 쳐 진짜로. 지금 내가 누구 씨발 딱 내 스타일이네. 어쩌면 넌 그렇게 이쁘게 생겼니? 아, 치마 살짝 올려봐봐. 올리기는 지나라 바지 입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자요. 자, 노래 한 곡만 더 올리고 약속대로. 어머. 아, 훌륭하신 분이 또 오셨네. 자, 아, 유튜브로 많이 봤어. 아우, 세상 찬스. 아우, 세상에. 진작 주지, 인제 주세요. 그래. 아우, 세상에. 나 정말 사회생활 이런 분들 너무너무 잘했다고 봐. 저쪽 보세요. 시부를 놈들 저거. 아, 쳐다본 거 보죠. 뭐, 한 번도 안 좋은. 처먹기는 잘 처먹고, 시부를 놈들이. 뱉어지게 처먹으라, 시부를 놈들. 세상에,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뇨. 사회생활 참 더럽게 했다, 니들. 얘들이 뭔 돈이니까 없어도 주잖아. 니들은 없어서 못 사먹는 거야, 얘들은. 그도 돈 주잖아. 니들은 있어서 사먹잖아. 그도 안 주냐, 이 씹새들아. 내 말 맞으면 저쪽에다 대고 박수! 너도 좋았다. 자, 노래 한 곡만 참가 올리고 나는요, 뭐 파는 게 목적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슴을 울리고 품바가 이런 거냐 전달하는 전도사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그래요. 너는 도대체 뭘 먹고 사니? 그렇게 다른 각설이를 보면은 노래 두고 가고 뭐 팔고 하는데 나는요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다 보여주고 너희들의 진심을 사줄 수 있거든 하나 사주라 뜻입니다. 마지막 박수 한번 주세요. 농담 아닙니다. 그만큼 값어치를 해야 돼. 내가 많은 점도 못하게 공연 보여주고 대가리 흔들고 노래 두고 가고 팔아봐라. 그게 누가 사주겠노? 맞아 안 맞아? 다 마음이 있으니까 이쪽들이 어머 시부러꺼 계곡에도 금이 박혔답니다. 아, 금이 박혔답니다. 어,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어, 엄마. 데리고 와면 난 어쩌라고. 오면 어서 오세요. 아, 누군가한테. 씨부터 우리 팬이네. 팬분들이 그냥 늦게 오셔가지고. 여기는 죄송합니다. 팬분 막 오셨는데. 아, 밤공연이 없어요. 아쉽게도. 산속이라. 시애나 같으면 어마어마한데 어제도 한 20명 왔다가 다녀갔고 매일같이 옵니다만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 제가 노래 한 곡 더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발을 사귀자. 저는 내가 그땅에서 아, 놀다 가세요. 지금 가봐차 많이 빌리고요.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저쪽 안에 돈 안 줬다고 내가 욕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니들이 이따가 줄 거잖아. 그치?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네. 그럼 사람이 원래가요 밥도 늦게 먹는 새끼들은 더 많이 처먹어요. 저기는 이따 많이 줘. 많이 줍니다. 저쪽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노래 한 거 보시라. 뭐 노래 놨냐. 그렇지. 내가 박보철이 연모해준다겠죠. 박수 한번 줘. 체리. 형님. 이제 나 더우니까 벗어도 되겠죠. 나 죽겠어 진짜. 공연을 하면 여름에 질러 죽어. 이거 입고 올라면 한번 살짝 벗을게. 빨간 저고리 좀 줘라. 나 너무 덥다. 왜냐면요. 그래요. 아우 막 더워. 땀에 막 젖었어. 올려줘야. 그렇지. 그렇죠. 아 이렇게 할까 그냥 시원하게.
그래 이게 다 끝다 박수 한번 쳐라. 아유 아직 어차피 벌쓴 건데 뭐 이거 보나 하나 다 똑같은 것인데. 아유 솔직히 여자분들 있지만 니들 가슴 크다고 자랑하지 마 이년들아. 가장 남편을 사랑받으려면 한 입에 쏙 들어가야 되는 게 싫어. 근데 내 말 맞지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한 입에 똑 들어간 여자 한 입에 쏙 들어간 가슴 달린 분바 스포크 분바가 노래하고 오겠습니다. 자리 정해 싸 박수 싸. 자 박우철이 연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우철입니다. 싸 지우다 앞이 깜깜 안 보이지만 당신만 나 약속이나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해도 이치와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다. 전에 이곳만이고내 마음 물어보지 마. 당신은 떠나서는 나도 없다고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 앞이 깜깜 안 보이지만 당신만 나 약속이 남았네.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 우리 편 이치와 왔던 길을 망칠 수 있나. 전에 이곳 만들기고 내 말을 위해 물어보지 마. 당신을 떠나서는 나도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 뜨거운 가슴을 때리네. 자 이쯤에서 내 약속해. 야 이제 똥개들은 다 가버리고 진돗개만 남았네. 아우 나 너무 좋다 야. 나 똥개들 버글버글 한 것보다 진돗개만 다 있는 게 제일 좋아. 씨발 똥개들 때문에 미치겠어 아주 내가. 어디가 하나 똥파리들이 끌잖아. 여기도요 똥파리들 무지 많아. 씨발 앉았다 도망가고 앉았다 뭐. 이 봐봐 씨발 금방 똥파리 또 가네. 안 가는 거요? 나는요 어디 공연 다니다 똥파리 제일 싫어해. 아 죽으라고 진돗개 있는데 똥개가 뭐들어 올게요. 똥개들은 이런 구경할 자격이 없어. 그거 보다가 뭐 하나 팔라 그러면 두 시간 한 공연하고 지금 나 거의 한 시간 반 넘었어. 맞아 맞아요. 혼자 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그까지 만 원짜리 하나 팔아서 뭔 돈이 되겠다고 이 고생해갖고 어? 세상에 그거 하나 선전하면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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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배 죽여보고 싶어. 세상에 그런 인간은 거짓말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나 솔직히 내가 확 죽여보고 싶어요. 진짜 내가 씨발 구슬해갖고도 죽여보고 싶어.
이 나오시고 옥황상제님 좀 빛나시고 남해바다 용왕님 서해바다 용왕님 저흐르도 빛나이고 안 올란다 시바라 안 올란다 가는 새끼들 이렇게 해서 빌어버려 죽어버려고 똥개들 다 죽여버려고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얼마나 여시 어머나 어머니 얼굴 보니까 나보다 더 못 살 것 같은데 받아도 될까 싶으네 불안하여 오다가 아 못 살아 나 기분 좋아 이런 분도 계신데 시부가 또 가네 저것들 네, 어머니 어머니 네, 고장 났거든 오늘 밤에 다시 살아나세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야 아유 세상에 어쩌구나 어쩌구나 우리 어머니 어쩌구나 오래오래 사시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오래오래 사시라고 세상에 봐요 저렇게 훌륭한 어머니도 계셔 근데 돈 가는 새끼들이 사람 새끼냐 그래 안 그래 그거 똥개 새끼만도 뭐든 염소가 돼 불 뜯으면 된다 이 암놈 순놈 순놈 암놈 불 뜯으면 염소만도 못해 자 시방부터 불전 선생님 야 칫솔 줘 갖고 와 하지 말!